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그리고 여행중개소가 같이 만들고 같이 보내드리는 데일리 여행 산업 여행 관련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밖에서 막 오토바이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창문을 꼭꼭 닫았는데도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참 그 다 벌어먹고 살자고 저렇게 또 우리 또 배달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으시고 우리 또 집에서 배달시켜 이렇게 드시는 분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고생 다 많으십니다. 네, 참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시죠. 그죠? 우리 여행, 특히 우리 여행 산업,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들 더욱 힘들고, 그죠? 뭐 고용유지지원금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바닥을 쳤고, 그죠? 이제 끝나가고, 항공사, 여행사 할 것 없이. 사실 뭐 규모가 큰 데가 좀 뭐 작은 데보단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마찬가지고. 뭐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우리가 더 어려워 다 하시는데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뭐 서로가 뭐 좀 이렇게 서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존중해 주면서, 그죠? 예,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버티는 게 좀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렵지만 저희도 뭐 하루하루 꾸역꾸역 하루하루 그냥 지나면서 꾸역꾸역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은 눈물이 납니다. 자, 오늘 먼저 주요 헤드라인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청들의 활동이 사실 한 2년 가까이 멈췄죠. 예.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어떤 일들 계획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봤고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얼마 전에 그 코로나 19 검사센터가 두 번째로 오픈이 됐는데 또 추가 또 세 번째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 같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한옥체험업 운영자 대상 교육을 합니다. 예. 또 에어비앤비와 같이 또 이렇게 또 협약도 맺어서 우리 이제 그 뭐죠? 한옥을, 서울에 있는 한옥에서 한옥 스테이, 한옥 같은 데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 관광 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델타 항공이 기내 사운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기내에서 이 들리는 귀로 듣는 뭔가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좀 더 그야말로 좀 빵빵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자, 시각장애인들 경복궁 투어가 좀 쉬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15개 관광기관, 뭐 재단들이 많아요. 주로 재단들이 이제 착한 여행 릴레이 캠페인을 선보이는데, 처음에 제목은 ESG 활동가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뭐 환경적인 부분밖에 없어서 저희가 ESG라는 내용을 보면서 다 뺐습니다. 네. 제주항공이 백신 접종 한 사람 대상으로 안심여행 캠페인 진행하고요. 서울에 있는 드래곤시티에서 스크린 골프와 스크린 야구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출시했는데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예, 이런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9월 7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자, 1년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죠. 한국에 있는 주요 관광청들 하반기에도 뭐 사실 큰 변화의 조짐은 사실 없어요. 없고, 뭐 어차피 본청에서 좀 본청의 입장, 본청의 지시, 본청의 전략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이제 그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좀 계획은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온라인 통해서만 정보를 알리는 등 홍보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나, 주요 관광청, 일단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관광청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저희가 모르는 또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다른 또 큰 좀 우리 좀 그 한마디로 좀 그 비중 있는 관광청들 있죠. 그런데는 이제 뭐 당장 뭐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얻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태국은 그 태국 관광청 서울사무
아나운서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버추얼 로드쇼 하죠. 이거 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건데 120개 셀러만 엄선해서 1대1 매칭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이걸 한번 전해드렸고. 그리고 홍콩관광청도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하는데, 홍콩이 그동안 이제 그 올드타운 센트럴,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참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 홍콩은 이제 현재 19 그 코로나 확진자가 좀 진정세를 보이면서 올가을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지구를 서구룡 지역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콩광청 그동안 그 올드타운 센트럴에서 벗어나서 구룡 지역에 있죠. 이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래요. 이런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요 내용은 더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뭐 이제 그 앞으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요건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리핀도요. 지난해부터 그 필리핀 현지에 잘안 알려진 여행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테마 관광, 이런 것들을 좀 선보이고, 관련한 캠페인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자, 이제 아시아는 대략 그래요. 베트남은 문을 꽉꽉 걸어 잠갔고, 싱가포르는 지금 뭐, 사실 싱가포르도, 말이 싱가포르니 워낙 꽁꽁 걸어 잠근 거는 뭐 사실 베트남에 비할 바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는 그래요. 중국도 걸어 잠갔고, 일본은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상 좀 그런데 아무튼 아시아가 조금씩 그래요. 그죠? 아시아가 좀 걸어 거시기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관광청은 이제 매달 주기적으로 이제 웹이나 통해서 우리 업계 관계자들 만나고 있죠. 그래서 현지 여행 정보들 알리고 있고, 하반기에도 역시 뭐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 옛날에 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계속 돼가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좀 바뀌죠. 미국 현지 여행 정보 제공하고 있죠. 옆에 그 캐나다는 이제 9월 7일, 자, 9월 7일, 자, 이제 오늘 요 방송 나가는 오늘자부터 국경이 이제 개방이 되죠. 오래간만에 실로.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가장 이제 앞으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활동이 예상이 돼요. 자, 특이한 변수만 없다면, 캐나다가 그동안 좀딱 걸어 잠그고, 어떤 이제 그 백신 접종, 이제 어떤 그 뭐죠? 이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됐다고 싶었을 딱요 시점에 딱 열면서 이제, 그 뭐죠? 그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전략을 잘짠것 같기도 해. 그죠? 왜냐하면 캐나다 같은 나라는 이그 어떤 그이 뭐라 그래 이 이게 이 뭐라 그래 아,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문을 걸어 잠그고요. 요 내수 요 정도만 해도 전혀 크게 지장이 제가 없는 걸로 알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뭐 경제나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관광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크진 않대요. 그래서 아무튼 9월 7일 국경 개방됨에 따라서 더좀 기대가 되고. 타이티 있죠? 타이티 역시 하반기 세미나 지금 개최돼 있어요.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뉴노멀 2022년을 준비하며 온라인 세미나를 여는데 10월 6일 날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파트너사들 같이 해서 소개도 하고 정보도 나누는 그런 시간 예정돼 있고요. 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드 코로나도 사실상 뭐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공식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채널 재정비해서 오픈하고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죠. 지난 6월이었나요? 그 G7 열린 영국 그 코널 소개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손흥민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니까 자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홍보는 되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울버햄튼의 그 이제 황희찬 선수가 또 이적을 해서 이런 그 프리미어 축구를 통한 그런 간접 정보 제공하고 홍보도 사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가장 빠른 백신 접종으로 한때 기대감이 높았지요. 이스라엘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약간 주춤하고는 있는데, 하지만 또 이제 활동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은 오는 9일부터 12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를 합니다. 부수 참가를 해요. 국제관에. 예. 다른 관광청은 안 돼. 여기만 거의 유일하게 합니다. 예. 요 소식은 제가 안 알렸는데, 9일부터 12일까지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가 열리는데,
그 아무튼 뭐 예, 열려요. 예. 자, 박람회 기간 중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 그다음에 그 조정윤 이스라엘 광장 항수성 소장, 미디어랑 인터뷰 간략하게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여행 관련 그 이제 좀 얘기도 좀 나눕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래블 버블 가장 먼저 맺은 그 마리아나 관광청도 이제 그 여행사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 연말까지 진행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유럽인데. 유럽 지역은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좀그좀좀 너그러워, 그죠? 입국하는데 자가격리 대부분 좀 면제하죠. 일단 백신 접종이 됐다, 다 맞았다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속도는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 그죠? 하반기에는 회복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그죠? 예. 왜냐 또 이런 거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쌩겔 조약 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막아놨는데, 이제 유럽 쌩겔 조약 그런 것들 막아놓은 게좀 해제가 되면서 입국하기가 좀 쉬워졌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를요, 기존에는 백신 2차까지 다 맞고 2주가 지난 후에 출국을 하고 다시 귀국을 했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를 시켜줬지만, 지난 8월 30날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면 잘 되세요. 2차 접종을 완료했어, 오늘. 그다음에 내일 바로 출국했어요. 기존에는 안 됐지. 출국은 했지만, 해도 되지만 자가격리 해야 돼. 근데 바뀐 게, 자, 2차 접종 마쳤어. 바로 출국해. 해도 돼. 해도 되고, 2주 뒤에, 그러니까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2주 후에 만약에 다시 귀국을 하면 자가격리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그 우리 국민의 귀국 시 편의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제 그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슬슬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 나와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이런 완화 정책이 더 이어지겠죠. 그래서 국제 관광 수요, 특히 이제 인바운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인바운드는 저쪽에서 보내줘야지 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장거리 지역 중심으로 수요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보면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막 급증은 아니더라도요, 그죠? 그렇게 보여서 아마 관광청 활동도 뭐 아무튼 그 이렇게 긴뭐 장기 플랜보다는 좀 단기 플랜으로 이렇게 갈것 같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오프라인 뭐 대면을 하는 그런 행사나 그런 것들은 조금 뭐 크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 그렇게는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공항 제1 여객 터미널에 세 번째 코로나19 검사 센터가 8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제1 여객 터미널에는 총두 개의 검사 센터 운영으로 하루 최대 4,0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해서 해외 출국 여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고요. 이번에 오픈하는 제1 터미널 서평 검사 센터는 명지 의료재단이 운영을 담당하고요. 검사 방식과 검사 가격은 현재 운영 중인 1터미널 동편, 이 터미널 서편 검사센터와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다. 예, 지금 표 보는 대로 그렇게 가격은 그렇게 됩니다. 검사센터는 홈페이지에 예약 후에 이용 가능하시고요. 검사 비용은 진찰료, 검사 비용, 음성확인서 발급 비용을 포함, PCR 검사 총 12만 6천 원, 항원 검사 6만 6천 원 되고요. 주말, 공휴일, 평일 아침 7시에서 9시 시간대에는 좀 이른 시간대에는 조금 할증, 추가 비용, 예, 여기도 할증이 붙어요. 할증. 자, 또한, 할증이라는 걸 누가 갖다 붙였는지 참 모르겠어, 그죠? 참 핑계 좋아, 그치? 돈더 받기 위한 핑계, 할증. 또한, 검사 방식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서 출국을 앞두고 검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검사별 결과 확인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게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항원, 항체 검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PCR 검사는 좀 시간이 좀더 길게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인천국제공항공사는요,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사센터 확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들과 협력 좀 해서, 이런 좀 서비스를 좀더 이렇게 좀더 편의를 좀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거참 잘해 우리나라. 그지? 빨리빨리. 예. 아무튼 파이팅. 예.
자, 서울시와 서울광주재단은 서울시 소재 대체 숙박업. 그러니까 대체 숙박업이라는 건 무엇이냐 도대체? 숙박업을 대체하는 건데 뭐냐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그다음에 한옥 체험업 요겁니다. 예, 요거. 요 서울시에 있는 대체 숙박업 브랜드죠. 이른바 서울스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스테이에 등록 된 한옥 체험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 프로그램을 엽니다. 교육은 공간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 기획, 그 다음에 OTA 플랫폼 활용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주제고 9월 16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서울스테이에 숙소 등록을 마치셔야 하고요. 숙소 등록 후에 서울스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해서 9월 15일 17시까지 교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 stay.visitseoul.net에 접속 후 회원 가입 후 신규 숙소 등록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옥 체험업으로 등록된 관광 사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서 숙소에 관련된 상세 정보, 객실 소개 등을 기재한 후에 숙소 사진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요. 서울스테이에 등록하면 이번 교육 및 컨설팅 참여뿐만 아니라 문패, 그리고 운영 물품 지원, 아카데미, SNS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때문에 소규모 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이고요. 온라인도 동시됩니다. 신청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택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경우 선착순 마감. 컨설팅은 교육에 참석한 한옥 체험업 운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고, 교육 당일 컨설팅 신청 양식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뭐 이걸 위해서 그 에어비앤비와 같이 뭐 협업하고는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참잘 됐고, 한옥이 지방, 특히 어디죠? 전라북도 쪽 가잖아요. 전라북도 남원 쪽 가면 유명한 그 한옥 그 호텔이 있어요. 거기 웬만해서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옥 그 호텔은 조금 가격이 세, 그지? 일본의 료칸, 고급 료칸 이런 데센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조금 더좀 약간 더 대중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멋있는 한옥에서 한번 자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요. 어쨌든 좀 밸런스를 좀 맞춰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국내 관광 회복 동향 및 한중 관광 산업의 디지털 전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아참 주제가 넘네. 제8차 한중 국제관광 온라인 세미나 엽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9월 9일 오후 2시. 장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한중 국내 관광 회복 동향, 그리고 한중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동향과 과제입니다. 두 개입니다, 섹션이. 자, 그래서 온라인 화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의 번호도 나와 있고 비밀번호 나와 있는데, 요 나와 있는 회의 번호와 비밀번호는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텍스트 뉴스 확인하세요. 예, 제가 불러드리긴 좀 그것이긴 하니까.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줌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들은 많이 좀 참여하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서 한국관광진흥정책을 이행하는 15개 공공기관들의 협의체인 이른바 전국관광기관협의회, 이른바 전관협의회에서 친환경 착한 여행 릴레이 캠페인을 9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합니다. 환경 신경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처음에 이 자료가 나왔을 때 ESG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ESG 활동은 환경 분야 외에 지배구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엄언데다가 ESG 갖다 붙여갖고 제가 그거 싹 빼고 그냥 환경 신경 쓰는 착한 여행 캠페인 추진한다는 걸로 바꿨습니다. 뭐 탄소 중립하고 온실가스 배출한 거 줄이고 이렇게 하겠대요. 예. 제가 요거 나중에 지켜보다가 얼마나 줄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재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국에 웬만한 관광재단 다 있는데 그냥 생색내기용 하지 마시고, 예. 구체적인 그 실행 방안을 좀 발표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생색내기용으로서는 시간 낭비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예산이 들어간다면 좀
갑작스럽게 뭐 이곳에서 저곳에서 ESG 자니까 그냥 ESG만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걸로 관광. 솔직히 재단들이 ESG가 뭔 상관입니까? 그냥 환경 착한 여행 한다고 하지, 그죠? ESG는 그외 여러 가지 것들이 다또 맞춰줘야 하는데, 그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색내기용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9월 7일 화요일자 순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어 원래 목요일 날 하는 라이브 생방송은 그날 제가 그 백신을 맞아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좀 쉬고 라이브 방송 이번 주는 쉬는 걸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여행업계 여러분들 화이팅!